HCN 지역 방송이잖아요. 네. 네. HCN 현재 HCN 지역 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열렸던 축제들 중에 좀 유난히 기억에 남는 행사 있으세요? 제 경우에는 우선 이번에 제3회 장승 어울림 한마당이 네. 마을 축제와 총회가 같이 함께함으로 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. 네. 그 전에는 따로 그 주민들끼리 그냥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동자 쿵짝이라고 축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는 항상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김밥을 말아요. 네. 몇 미터인데요? 첫 번째로 길다고 하면 기네스북에서 제로 오기 때문에 네, 두 번째로 긴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네. 또 하나는 동네 아이들이 동물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첫 해에는 햄스터나 어머나. 네, 고슴도치 같은 작은 동물들이 미로찾기나 누가 재밌다. 누가 무거운가 이런 운동회를 했다가 네.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강아지도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다음에는 네. 그 가까운 공원을 해서 또 그렇게 달리기 대회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축제가 특별히 큰 기획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큰 기억에 남는 축제들입니다. 네.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떤 축제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? 네. 네. 일단은 제가 동장 올 1월에 와서 네. 이번 축제가 제 3회 네. 장승 어울림 한마당 축제인데 네. 1회, 2회가 동절기에 있었습니다. 원래는요? 네. 원래 10월 마지막 주 내지는 11월 네. 초순에 있어서 네. 그 공연을 준비하는 그 게스트나 또 주민들이 너무 추울 때 맞아요. 잠바를 입고 오는 네.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저 따뜻한 네. 시기로 5월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5월은 또 너무 가정의 달이라 행사가 네, 많아서 맞아요. 6월로 잡아서 이번 축제를 한 두 달여 기간 동안 세심히 잘 준비해서 저희는 한 천여 명 오실 줄 알고 네. 음식을 준비했는데 네. 네. 한 2,400여 명이 오셔서 아, 진짜요? 네, 그래갖고 여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세심히 막 그늘막도 치고 고생하셨네요. 모내기 체험장 장승도 직접 직원들이 같이 만들고 해서 일단 대박이 났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. 네네네. 아니, 그러면 저기 동장님 이제 네. 1월부터 하셨으니까 어쨌든 상반기 지금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? 네. 네. 처음에 계획하셨던 부분들 어느 정도 이루신 것 같으세요? 모든 것은 이제 연말에 가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요? 중간 점검 한 번. 네. 중간 점검은 제 생각에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은 아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? 아니 주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네. 동참해 주시고 천 명 올 줄 알았는데 네. 2,400명이 왔대잖아요. 아, 그러니까. 김갑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나머지 하반기 준비할 일은 저희가 네. 주민 참여 예산 많은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네. 또 이번 총회 축제에서 나온 그 주민 총회에서 의결된 네. 많은 의제들이 예산도 같이 겸해서 네. 올 연말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채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 네. 네. 다행히 이번 축제는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. 그렇죠?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이제 앞으로의 축제가 또 기대가 되거든요. 맞아요. 혹시 또 네. 기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뭐 축제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. 어제도 이제 네. 저희가 축제를 준비했던 축제 추진위원님들과 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축제가 네.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영상도 회고해 보면서 내년을 이제 또 기약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상도 이동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재미난 네. 축제들이 동작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. 축제 준비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제 응원도 많이 드리고 싶고요. HCN 우리 또 특히 생생우동에서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그럼요. 제가 부르면 또 저희 촬영팀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.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.